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이권희 차장 계신가요?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네. 수탁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아, 예, 이권희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최근에 이제 더블링 현상이 나오고 있는 확진자 확산 추세 때문에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전일자도 코로나 확진자가 뭐 4만 명을 돌파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만 명 밑에 있던 확진자 수가 4만 명까지 육박하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대책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엔 지금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2020년 초반의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해서 지금 뭐 8월까지 가면 뭐 일 확진자가 뭐 15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BA5에 대한 확산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계속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지금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예전에 이제 인공호흡기 관련된 종목으로 굉장히 떴던 메가이시스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인공호흡기가 중증 환자들 위주로 이제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급증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 주가는 이제 거의 뭐 상승분을 다 반납한 상황이고, 다시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인데, 관련해서 한 6,250원, 어제 종가가 6,250원이었는데, 그 무렵에 이제 매수하셔서, 7,100원 정도까지 좀 짧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뭐 5,500원대 뭐 이렇게 벗어나면 손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재확산의 수혜가 예상되는 맥ICS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